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 한자 1급 속성 강의 중에서 그 다섯 개의 글자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가 새길 짓자, 그다음에 새소리 쟁자, 새보리 환, 느추리 돌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새길 짓자 같은 경우는 뜻 짓자가 오른쪽에 있죠. 여기 보면 뜻 짓자가 이렇게 있죠. 그러니까 뜻을 가진 글자들을 새에다가 새긴다. 생각하시면 되죠. 뜻을 가진 글자를 새에다 새긴다는 뜻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새소리 쟁자는 새와 새끼리 다투면 또 싸우면 다투어 싸우면 새소리가 난다는 거죠. 이 다툴 쟁자잖아요. 여기가 새와 새끼리 다투면 금과 금이 이게 만나면 새소리가 나니까 실제로 사주 명리학에서도 금성향을 가진 많이 가진 사람이 금성향의 남편을 만나거나 금성향의 아내를 만나면 서로 싸웁니다. 금과 금이 부딪히니까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좀 좋겠죠. 그러니까 이 금이 많은 사람은 좀 수나 이런 사람하고 좀 만나면 좀더잘 어울리겠죠, 아무래도. 그다음에 그 새구리 환자는 이게 세금자죠, 세금자. 세금자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발로 가다가 넘어지면 그물에 있는 것들이 이제 쏟아진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이 쇄고리로 뭔가를 막아준다는 거죠. 쇄고리로 여기 지금 고리환자니까 고리환자 쇄고리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이해하셔도 되겠죠. 쇄 금자에 고리환자를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쇄고리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의미가 이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느추리자인데 이거는 이제 활공자가 있죠. 그래서 그 활로 다스리는 것은 늦춰야 된다. 이런 식으로 활로 다스리는 것은 늦춰야 된다. 이게 이제 야자는 이제 어조사 할때 야자잖아요. 그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있는 건 돌필자인데 활이 100개씩 있어요. 그러니까 적은 숫자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죠. 활이 100개씩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? 그 적은 숫자를 가서 도와준다. 돌필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글자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 의미의 맥락들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외우시면 글자를 외우는데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